네, 안녕하십니까. 허위 매물 없고 폭리마진 없고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솔직한 필승모터스의 김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수입차 특집 네 번째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와, 이 차량도 알선 차량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상사 매입한 차량이고요. 수입차 특집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새 조금 저렴한 라인대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 와중에서 요 라인대 이 수입차들이 특히나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지금이 기회다 하시고 이제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수입차들을 알선을 하자니 사실 이제 수입차를 살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고장나면 수리비가 정말 비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만 보고 판매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중고차인데, 요거 수입차를 내 차도 아닌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차를 성능 기록부만 보고 판매를 하자니 많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제가 지금 수입차들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시트로엔 DS3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015년식입니다. 15년식이고 키로수가 97,000km 탄 이제 10만km 다 가까워진 차량이고요. 이제 10만km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야, 뭐 10만, 너 이거 위험한 발언이야. 우리 편집자가 10만 킬로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10만 킬로면 자동차는 교환 주기가 대부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되는 시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중고차는 10만 킬로 전후로 나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소모품을 갈 때 문제들이 이제 슬슬 발생하고 고칠 것들이 슬슬 발생하고, 왜냐면 이제 소모품들을 갈면서 딱 차를 떠보니까 정비사가 이거 누유 너무 심한데요? 이거 뭐 갈아야 되는데, 이거 엔진 나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7, 8만을 살 바에 소모품 싹 갈린 10만 킬로 조금 넘은 차량을 사는 것도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 차량은 97,000km 때 제가 다 가져와가지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갈아야 될 것들 다 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 필승모터스 차 구매하시면 아 김 대표 이렇게 차 꼼꼼하게 봐줬으니까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트로엥이라고 하면 우리 편집자가 대표님 시트로엥은 프랑스 대통령 의전 차량 만드는 차량이에요 방금 얘기했는데 몰랐어요. 네, 왜 몰랐는지 알아요? 외제차는 독일 3사 아니면 사실 그렇게 그렇게 많이 팔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차량은 시트로엥이라는 제조사를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많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왜 많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예뻐. 맞아요. 딱 그거 하나야. 딱 봤을 때 예뻐. 딱 이제 좌측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우선은 1.6으로 나왔기 때문에 타겟층이 20, 30대가 주력층입니다. 20, 30대가 주력층인 만큼 디자인 자체가 정말로 세련됐습니다. 세련되고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면서도 그래도 디자인 측면에서 되게 우수한 차량들을 좀 뽑으려면 우리 국산차에 뭐가 있어요? 딱 준준형인 딱 차량 중에 한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게 국산차에서는 i30 있을 거고, 또 외제차에서는 208, 한 cc 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뭐 독보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이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왜 보통 우리나라 차량들은, 또 특히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우리 와이프 말을 조금 빌리자면 오빠 차들이 다 외계인 같아 라고 요새 딱 이렇게 나오잖아. 시트로엥은 독보적인 그 어떤 차량도 닮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 있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또 연비가 요즘 뭐 경유가 많이 때려맞고 있긴 하지만 연비가 그래도 16km 이 정도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연식도 좋고요, 키로수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차량 금액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1500 정도. 또 외제차 또 까오도 한번 들어가야 되고,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1000만원 아닙니다. 자 900만원 아닙니다. 자 800만원 아닙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750만원에 이 차량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긴 설명하기 전에 외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차량사한테 봤습니다. 같이 저랑 좀 둘러볼 건데요. 전면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모든 거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라이트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라이트 부분도 상당히 크고 밑에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 깨져 있거나 백화 현상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측면 보시면 우측 휀다 앞도어 뒷도어가 없네. 네, 이 차량은 문이 두 개 있습니다. 뒤쪽 문이 없는 차량이고 그럼 뒷자리 탈 때 어떻게 타요? 이 정도는 알죠 우리 현수 씨도. 몰라요? 네, 이리 와 보세요. 네, 이제 이런 차들은 사실은 뭐 뒷자리를 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정말 덩치 큰 사람 타기에는 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공간을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공간이 넉넉해요, 좁아요. 덩치 큰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좁은 게 아니고 이거 못 타. 현수도 못 타 이거. 이거 다리 놓고 못 타. 하지만 이 차의 장점이 뭐냐? 이 앞에 공간이 상당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와도 공간이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의미로 다시 뒤에를 보게 되면 충분히 탈 수 있다. 네, 충분히 공간이 괜찮죠? 네. 한 경차 정도는 나오죠? 뒤 휀다 부분도 상당히 넓직하고 이런 색깔의 조화도 우선 흰색이 제일 빛을 발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뒤쪽 보여드리면 와, 뒤쪽도 우선 차가 예뻐 너무. 그쵸? 네, 트렁크 공간 어떨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보여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트렁크가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안에 공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경차보다는 조금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버리니까 사실 여기다 뭘 넣기는 조금 제한된 차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 대두롱도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가 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 수 있나? 그렇죠? 약간 뭐 정말 이거 만들 때 디자인은 정말 내가 이 만드시는 생각을 많이 했구나 좀 느껴지죠. 별거 아닌 거에서 차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좌측면 보시면 요 좌측 외관 상태는 뭐 사실 판도 뭐 몇 판 없어가지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쉬워요. 쉽고 우선은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뒤쪽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죠. 주차 스크래치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도 될 만큼 깨끗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준수합니다. 준수하고 외관적으로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내 타셔서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잠깐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차량은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여주고 가야 돼. 거기 가만히 있어요. 썬루프를 열었는데 썬루프가 그냥 앞에 우리가 일반 아는 뭐 그런 요 정도만 열리는 썬루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뭐 이 정도면 오픈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이 정도면 오픈카에 다 오픈이 돼버렸잖아. 비 오는 날에 이거 열어놓고 이거 가면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엄청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개방감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차가 작아서 저희를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은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키가 180이 넘어가고 몸무게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차를 타면 정말 가깝해요. 이 차량도 제가 탔을 때 이런 뭐 전체적인 넓은 시야 때문에 그런지 아 내가 지금 정말 작은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솔직하게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방감 하나하나까지도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뭐 차만 예쁘면 뭐합니까? 그쵸? 차가 우선 내구성 문제 실내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우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 키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식으로 한 방에 잘 걸립니다. 우선 경유차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소음은 있어요. 소음은 있지만 뭐 정말 심한 지금 또 우리 현수 씨가 창에다가 그 손을 넣고 카메라 대고 찍고 있는데 화면 흔들리나요?
네, 안 흔들리죠. 뭐 정말 뭐 심한 진동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전차주분께서는 여성분이셔가지고 뭐 차에서 담배를 피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셔가지고 차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운행하셨고요.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내비 화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뒤에서 보셨던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지금 다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뭐 푸조랑 뭐 저번에 찍었던 영상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미션 뭐 아레나도, 에네나도, 오토에나도 튕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도 안 튕기죠? 네, 하나도 안 튕기죠? 하나도 안 튕깁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아우 뻑뻑한 게 느껴지죠? 뻑뻑한 게 느껴집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뻑뻑한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팔걸이 이렇게 딱 내리면 딱. 시트는 가죽반, 직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직물 있는 부분은 직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담배빵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쪽 이제 테두리 부분들, 뒷면 부분들, 쉽게 이제 찢어지거나 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해놨습니다. 요 이제 공조기 하면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안전점도 설명해드려야겠죠. 요것도 우리나라 그 삼성차처럼 끝에 좀 많이 눌리는 부분을 조금 벗겨지는 현상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뭐 조금이지만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내 뭐 부착했던 흔적은 조금 있고요. 위에 대시보드 부분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뭐 창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옵션은 설명드릴 게 더 없네. 준주형이고 약간 좀 그런 차다 보니까 옵션은 크게 더 설명드릴 게 없으니, 어차피 패드시프트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쓸 일이 뭐 크게 없으시니까. 도어락 버튼 들어가 있고. 아니 왜 제 차는 이 엉따 하나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습니다. 뭐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겨울에는 조금 이제 춥겠지만 이 직물 시트가 그 겨울에 딱 탔을 때 그 가죽 시트의 차가움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옵션 없는 건 아쉽네요. 사실 옵션 없는 건 아쉽고, 사실 차는 뭐 더 좋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옵션 정말 없네요. 예쁜 맛에 그리고 연비 좋은 맛에 좀 이렇게 타는 차량 같습니다. 이제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보닛 개방했고요. 바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진음 들려드렸는데요. 경유차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소리는 약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차체가 뭐 떨리거나 이런 진동은 전혀 없습니다. 옆에서 그 우리 상일팀장이 보고 있는 차 어때요? 열리면 처음 알았는데. 와, 많이... 개방감 죽이죠? 네, 딜러도 구경하는 차량입니다. 딜러들도 사실 이런 차들 쉽게 접하지는 못해요.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꼼꼼히 챙겨서 가져왔고, 금액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7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 저랑 같이 이렇게 DS3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독보적이다. 그리고 연비 좋고 가성비 좋고 금액 전국 최저가,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점으로는 아쉬운 옵션들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 뭐 정말 100만원, 200만원대에도 들어가 있는 열선 시트조차 안 들어가 있던 차량이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이 디자인적으로 주는, 또 이 개성으로 주는 특별함이 있는 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있는 좌측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언제나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 놓으시면 좋은 차들 안 놓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승!